자, 2부에서는 스피드 진단 때 계속해서 매수무늬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이오테크닉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방울토마토님이 아까 전에 매수무늬 해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예, 하셔야죠. 저희가 해드립니다. 예, 강원랜드인데요. 네. 오늘 초반만 쎘고, 그다음부터 계속 약했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내려와요. 예,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싸 보입니다. 사도 될까요? 네. 많이 내려오긴 많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게 꼭 사야 될 포인트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방울토마토님은 강원랜드에 대한 관심 보이시는데요. 전문가님, 이 강원랜드 지금 사야 됩니까? 사도 돼요? 오늘 그 다른 프로에서 제가 이거 들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거부터 지난주 화요일이죠. 저는 기억력적으로 좀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요? 파라다이스 상담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카드맨라에서. 포스닥은 파라다이스, 네. 포시펜은 강원랜드다. 근데 접근 포인트를 어떻게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 제가 좀 미는 건데, 그 종목을 살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느냐. 네. 오늘 아까도 이건앤커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아, 감내란 키워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성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네. 주가가 싸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냥 뭐, PR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그건 근거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냥 확신과 믿음인 것이죠. 개인의. 그렇죠. 예. 네.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추정치일 뿐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성장주라는 게그 실적 추정치만큼 안 나오면 주가가 급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치. 네. 그 믿음과 확신인 것 같은데, 밸류가 무엇이 되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 지표를 삼아야 되지만, 기준치를 삼아야 되는 구조가 있지만, 내가 종목을 샀을 때이 종목을 감내할 수 있고, 내가 대외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대외 변동성에 노출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면 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갈 때까지 버티면 되니까. 강원랜드의 기업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실적이나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는 1분기 도드라지게 실적이 좋아요. 네. 그리고 강원랜드가 코로나 국면에 적자를 찍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재무가 좋다, 여기는. 기본적 분석서 나무라 깼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놨다. 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에 도드라지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가 못 가요. 그러면 실적이나 수급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뭐 대중관과 악화, 예. 이런 모멘텀에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약간 정치적 색채 이런 부분이 요즘에 오늘 나왔던 금일 내용으로 보면 미중 관계 긴장 완화. 맞아요. 뭐 이게 좀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강원랜드한테 호재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예. 일단 비빌 언덕을 보면 내가 밸류나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지금 주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을 가져가는데 실적도 뒷받침 돼가는 쪽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실적에 지금 주된 요소로 조명을 못 받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대중관계가 악화 길로에서 미중 간에도 그다음에 한국 간에도 네. 좋아지는 쪽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박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끊는 거 못 봤어요. 그렇죠. 뭐 네. 우리 앵커님 두 분이 급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도덕적 해이나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주식의 내용으로 기업의 가치 내용으로 찾아본다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기준으로 좀 슬픈 현실이 합니다만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계적 분석을 해본다면 2023년, 2022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5억이었어요. 네. 이때도 코로나 국면이었고 약간은. 근데 지금 올해 1분기 때 700억 찍었습니다. 너무 많이 늘었죠. 갑자기? 왜 그런 거죠? 그냥 국내에 있는 카지노 업체인데. 그렇죠. 외국인 뭐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죠. 국내적으로도. 저는 예. 이 카지노 업체들을 파라다이스나 뭐 강원에든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는 모르겠지만 지금 좀 긴 관점으로 본다면 기간 투자를 하고 편제를 해놓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나 봐야 돼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 목표가라는 게 이제 단기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밸류로 봤을 때 기간 투자를 했을 때도 저는 한 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지금은 이제 밸류적으로 봤을 때 11배, 12배 수준인데 네. 일단 도드라지게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고금리인데. 아, 그렇죠. 네. 아, 뭐 은행 빚도 좀 땡겨서 강원에도 가야 되고 이럴 것 같거든요. 강원랜드에서는 이걸 좋게 볼 거고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아 보겠지만 예, 그래서 예.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기본 조건을 깔았을 때 2만 2천 원까지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울토마토님 기간 투자 예, 그리고 감내하실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목표가 2만 2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